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예전에 조선의 여자들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것을 좀 더 보강한 개정본으로 1880년대 이후부터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서구인들이 조선의 여자들에게서 받았던 독특한 이미지와 내밀한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방인의 나라로 가면 그곳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현지 여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듯 그들 역시 조선에 와서 조선 여자들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기술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조선 여자들 사진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여자들 사진이 외국에서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900년 전후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서구인들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880년대 이후 조선을 방문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혹은 한국이라는 비슷한 제목의 책을 낸 유명한 두 저자 세비질 앤도어와 허시벌 로웰, 그리고 구한말 미공사관의 조지 포크, 영국 배우 루이스 밀른, 비숍 부인, 그리고 파크스양, 그리고 구한말의 프레드릭 맥켄지 기자의 글과 사진을 통해 당시 그들이 목격했던 조선 여자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에 대한 저서를 남겼는데 조선의 여자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는 공통점도 있고 독특한 점도 있지만 하나같이 기대 이상으로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이 조선의 여자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 중 하나는 하류층 여자들의 가슴 노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을 보고 충격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양가집 여자들의 경우 잘 여며진 윗도리에 풍성한 치맛자락이 바닥까지 끌릴 정도였기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류층 여자들이었는데 윗도리가 너무 짧아 치마와의 사이에 공간이 상당했고 치마 길이도 짧았다고 했습니다. 1883년 조선을 방문한 영국인인 제임스 모리스는 조선 여자들의 윗도리와 치마 사이에 5-6인치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영국 배우 루이스 밀르는 이 점에 대해 하류층 여자들의 윗저고리 구조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천이 부족하여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885년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와 많은 업적을 남긴 호러스 언더우드 역시 이것을 언급했는데 동료 여자 선교사가 이것을 보고 조선 여자들이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이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옷핀과 천조각을 들고 서울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영여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이후에 이것이 그녀들에게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이것이 수치의 상징이 된 것은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로 성문화가 발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구한말의 캐나다 출신 영국인인 프레드릭 맥켄지 기자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류층 여자들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느라 평생 일에 치여 살다 보니 특이한 한복 구조 때문에 그런 노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 여자들의 도덕관념이 일본보다 나았고 성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의 양가집 여자들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남자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고사하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해 외출할 때 옷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들이 낮에는 거리에 잘 나오지 않았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한 시간 후에 남자들이 처소로 완전히 물러나면 밖으로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여자들의 외모에 대한 서구인들의 시각입니다. 먼저 조선에 와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조선인들을 주위로 몰려들게 했던 젊은 영국인 화가 세비질 앤도어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치꺼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수줍음 때문인지 다른 남자나 외국인들을 보면 숨거나 어딘가로 후다닥 들어가 버린다. 내가 서울에 온 처음 며칠간 거리에서 여자들을 마주치기만 해도 여자는 순식간에 그 부근에 있는 집으로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 나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주변 집들이 다 그녀들의 집일까? 그녀들이 그렇게 부자일까?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조선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말이 여자들이 외국인을 피해 집으로 가면 어느 집이나 다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했는데 가장 큰 매력이 수수함과 자연스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그는 조선 여자들이 키가 크고 체격이 발달한 서구 여자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일본 여자들만큼 비교적인 차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자신이 보기에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면에서 세비지 랜도어의 생각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비록 조선시대에 살지는 않았다고 해도 지금 80-90대가 된 할머니들에게 예전에 한국 여자들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가집 교수들 중에 인물이 좋은 여자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생들 중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이런 증언은 당시에 서구인들이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좋은 여자 사진 아래에는 어김없이 기생이라는 한자나 싱어라는 영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비지 랜도어의 시각이 독특한 것은 연회에서 기생들을 접한 다른 서구인들과 달리 때로 비밀리에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양가집과 서민층 여자들을 두루 접하고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조선에서 자신만이 누린 특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국 배우인 루이스 밀른의 경우는 관점이 특이했는데 그녀의 관점에서 조선 여자들의 외모는 다른 동아시아 여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형편없어 보이는 여성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자들로 조선 여자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어떤 나라든 그 나라 여자들의 외모를 보려면 노동을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계층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조선의 중상류층 여성들 인물은 대체로 동양의 다른 나라 여성들 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자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유럽인들이 있다면 조선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도 조선의 궁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양가집 교수들을 본 경험이 많지 않고 무엇보다도 조선의 기생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또 다른 유명한 저자이자 학자였던 퍼시벌 로엘의 경우는 조선 여자들의 외모에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동반자로서의 권위가 없었지만 여자들의 외모는 아름다운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자신이 태어나서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조선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산중턱으로 경치 구경을 갔는데 우연히 산기슭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외국인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이 나게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그 여자가 들어간 집 앞으로 가보니 어떤 노인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그 노인에게 조금 전에 들어간 여자의 사진을 한 번만 찍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노인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에서 참석한 연회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래 부르는 여자들이 그랬다고 했는데 궁중에서 창을 하는 여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중에서 한 여인이 특히 아름다워 향기로운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조선 여자들의 외모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서구인들도 많았습니다. 비숍 부인도 그런 편이었고 퍼시벌 로엘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 와서 미국 공사관의 대리공사로 조선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조지 포크도 그랬습니다. 포크가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의 관료들이 연회를 열어 기생들에게 그를 접대하게 했지만 그는 조선 여자들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해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일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당시의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조선 여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것입니다. 동양 3국 중에서 조선이 가장 정도가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주로 아편이었습니다.
여자들만이 아니라 노인들, 남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긴 담배 파이프를 가지고 다녀 처음에는 그것을 지팡이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한선 교사는 거리에서 지팡이 없이 다니는 사람은 보아도 담배 파이프 없이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늙거나 젊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모두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채비지 랜드워의 저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여자들의 옷차림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는데 눈에 익을수록 예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예쁜 옷을 입은 17 정도의 앳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긴 담뱃대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사진 중에는 젊은 여자들이 한방에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것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궁중을 방문한 서구인 여성들의 특이한 증언도 있었는데 동아시아의 영국 외교관 해리 파크스의 장녀인 파크스 양이 미국 공사 부인인 포트 부인과 조선 왕실의 초대를 받아 궁을 방문했을 때 그녀들을 맞아들인 궁중 관료들이 정중하게 내민 것이 시가 케이스에 담긴 두 개의 큰 시가였습니다. 추정해보면 여자들이 담배를 좋아하리라는 판단으로 궁을 방문하는 서구인 귀빈을 위해 서양식을 준비해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황한 파크스 양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 당시를 기술하면서 다른 서구인들의 증언처럼 조선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영상 댓글에 조선에 만연했던 흡연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약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담배를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